out to. He was such a noble dude. I can't even finish school. Miss my mom and left too soon. His dad was a fireman who fought fire so violent. Hello. 장원동읍에서 황금양 농사 짓는 대한선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보관하라고 주신 기아장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옛날에 오래됐어요. 기아장을 주면서 이게 좋은 기다, 옛날 기다 가지고 있으라 이래서 이때기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디 모아놨대요. 그래서 사람을 주면서 귀하다고 보관해라 이러더라고. 저도 몰라요. 엄마 시험이 주니까 보관해놨는 거지 무슨 의미인 그것도 몰라요. 귀하장만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 네, 그건 당연하지. 며느리가 내 하나인데 참 예뻐해 줬었어요. 나는 다워서 농사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밥 식사 당근 다 했어요. 진짜 생각해주고 대화도 잘하고 그랬어요. 진짜 현명한 분이라 우리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도. 우리 남편보다 내하고 더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어릴 때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대구서 살았어. 같이 안 살고 살아보니까 청춘이 혼자 돼가지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어갖고 어머니를 모셨어요. 다음에 우리가 살기를 하고 용돈도 드리고 어머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왔다가 갔다가 재미나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몸이 안 좋아가 돌아가셨거든요. 노쇠로 만든 주전자와 찻잔 오봉 그래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봐도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진짜로 옛날에는 집하고 이렇게 가리 갖고 닦은데 지금 인터넷 뒤져보니까 치약 갖고 닦고 된댔어. 치약 갖고 열심히 닦았어요. 좀 색깔은 났어요 그래도. 쓰시던 건 아닌가 봐요. 그 어머니가 수집한 거라. 옛날 팽풍이 있었다니까 오래된 거. 그것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 있는데 그건 딸이 다가갔어요. 딸도 돌아가셨어. 이 수집을 좋아했는가 봐요. 내 생각에는 지금도 생각하고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 받아가 내가 뭐 자식 팔자로 건질 것도 아니고 뭐. 뭐 자식들 지금 다 잘 사는데 뭐 이 팔아가 말 거라 얘. 좋은 데 가져와서 여러 사람 볼 수 있어 뭐 보고 그런 데 필요하면 주고 싶어요.